축하합니다 삼성. 아주 오랜만에 승리군요. 안녕하세요, 위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휴대폰 사기 전에 주로 어떤 거 확인하시나요? 디자인, 배터리, 카메라 물론 중요하죠. 그럼 혹시 칩 성능은요? 여기 달린 칩 이름 같은 거 혹시 확인해 보시나요? 아니 그거 저 같은 IT 덕후나 신경 쓸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사실 휴대폰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동작하는지의 상당 부분은 칩이 관리하고 있어요. 카톡이든 유튜브든 카메라든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작업은 칩이 관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형 사면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칩 들어간 거 아니냐고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숫자는요, 벤치마크라 해서 스마트폰에 달린 칩의 성능을 수치한 점수입니다. 높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삼성 갤럭시 A53의 경우 A50S보다 늦게 나온 후속작임에도 불구하고 칩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신형 제품에 무조건 더 좋은 성능의 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새롭게 등장한 S23, 정확히는 S23 플러스와 S23 울트라를 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가며 칩의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지식부터. 현재 갤럭시 S23 시리즈에는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라는 칩이 달려있습니다. 이 칩은 삼성이 직접 설계하거나 제조한 건 아니고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가 설계하고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생산한 건데, 4 갤럭시란 말에서 알 수 있듯 이번 갤럭시에 들어가는 칩은 칩 성능을 약간 더 높여 독점 공급받은 칩이라더라고요. 여튼 먼저 S23 플러스와 울트라 각각에 장착된 칩이 낼 수 있는 최고 성능을 지정해봅시다. 먼저 빅벤치라는 앱을 이용해 칩의 두뇌라 할 수 있는 CPU 성능을 점수화해 보면 코어 하나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 즉 싱글 코어의 점수는 플러스와 울트라 모두 1550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모든 칩이 풀컨으로 돌아갈 때의 성능, 즉 멀티코어의 점수는 대략 4900점에서 5000점 전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보통 전작 대비 10%만 점수가 올라도 꽤 많이 올랐다는 평가를 듣는데 S22와 비교하면 거의 30에서 40%가량 올라간 수치니까 엄청난 거죠. 특히 울트라와 플러스 제품군 간의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제가 갤럭시 신제품 행사에서 관계자에 물어보니까 S23 노멀 플러스 울트라 제품 모두 같은 성능의 칩을 사용했다 하더라고요. 하드웨어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점은 칭찬할 만하네요. 다만 라이벌 관계를 할 수 있는 아이폰의 최신작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하면 약간 부족한 건 역시 사실이에요. 특히 멀티코어의 점수는 많이 따라잡았지만 싱글코어의 점수는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그래픽과 영상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GPU의 능력을 3D 마크라는 앱을 이용해 수치화해보면 갤럭시 S23 플러스와 울트라 모두 아이폰 14 프로를 압도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거의 15에서 20%가량 점수차가 벌어질 정도로 GPU 능력에서 차이가 나니까 갤럭시 S23의 GPU 능력이 최신형 아이폰을 압도합니다 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테스트는 고작 몇 분간 딱 한 번에 걸쳐 칩의 최대 성능을 꺼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휴대폰을 쥐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성능을 원하죠. 따라서 칩의 정확한 체감 성능을 알기 위해선 딱 한 번의 최고 점수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앞서 갤럭시가 아이폰을 이겼던 GPU 항목부터 앞선 테스트를 20번 반복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봅시다. 이게 결과물인데 S23 울트라나 23 플러스나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내려가는 모양이죠. 이는 스로틀링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칩에 상당히 많은 부하를 가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열은 회로를 손상시킬 수도 있을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칩은 자체적으로 자신의 최대 성능을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몇몇 제조사에선 이렇게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열판이라는 걸 달아 칩에서 발생한 열을 기기 전면에 전달하곤 하는데요. 이 방열판을 어떻게 설계하고 부착하냐에 따라 같은 칩을 사용해도 성능 유지력이 달라집니다. 실제로도 같은 칩을 사용했지만 크기도 차이나고 방열판의 구조도 다른 S23 울트라와 플러스의 경우 같은 온도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의 크기, 방열판의 크기도 더 큰 울트라 쪽의 온도가 더 낮게 올라가며 최고 성능과 최저 점수 간의 차이, 즉 점수의 안정성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GPU의 성능 유지력 측면에서 또 갤럭시는 아이폰의 값을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축하합니다 삼성, 그리고 퀄컴, 승리가 거의 눈앞이에요. 다만 CPU 항목의 경우엔 여전히 삼성 혹은 퀄컴의 열세가 눈에 띕니다. 빅벤치라는 앱을 이용해 20회에 걸쳐 점수를 내보면 싱글코어의 경우 플러스와 울트라가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멀티코어에선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반면 아이폰은 와
처음부터 끝까지 수평이 가까운, 즉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일정한 그래프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 결과에 너무 희망을 잃으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전작 S22 울트라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안 보인다고요? 축 간격을 다시 낮춰 다시 그려보면 대략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때 비하면 정말 많이 나아졌으니 위쪽의 모범 답안을 참고해 계속 노력해봅시다. 이쯤에서 잠깐 정리해볼까요? 최고 점수 유지력의 측면에서 CPU의 경우 아이폰이, GPU의 측면에선 갤럭시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죠. 이젠 쐐기를 박을 시간입니다. 바로 소비 전력 항목이에요. 휴대폰이라는 건 전력이 무제한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성능이 좋은 집이 좋은 게 아니라 전력 소모 대비 성능이 좋아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앞선 두 벤치마크가 실행되는 동안 두 휴대폰이 각각 얼마만큼의 전력을 소비하는지를 확인해봤거든요. 물론 이 수치는 휴대폰에 달린 칩만이 소모하는 전력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휴대폰 전체가 소모하는 전력을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수치임을 감안하고 소비 전력을 확인해보면 CPU 벤치마크 시 아이폰은 최대 11에서 12W, 갤럭시는 최대 12에서 14W 가량을, GPU 벤치마크 시 아이폰은 최대 9에서 10W, 갤럭시는 최대 10에서 11W 정도로 소비한다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점수당 와트 수를 계산해보면 CPU 분야에선 여전히 갈 길이 남아 보이지만 GPU 분야에선 축하합니다. 최대 성능도, 유지력도, 심지어 소비 전력도 모두 앞서는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된 승리군요. 조금만 욕심을 더 내볼까요? 엄청난 안정성을 가지도록 휴대폰을 바꿔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설정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배터리 기타 배터리 설정에 들어가 사용 유형을 라이트 모드로 설정하면 끝입니다. 대부분의 칩들이 최고 성능 몇 점을 더 내기 위해 온도와 소비 전력을 포기하곤 하는데요, 이 모드는 칩의 최고 성능에 한계를 두는 대신 온도와 소비 전력을 제어해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휴대폰을 설정합니다. 라이트 모드에 자세한 원리는 이쪽 링크에 달려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설정하면 휴대폰의 온도도 낮고 배터리도 적게 소모하면서 여전히 높은 점수를 가진 우수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빅벤치를 이용한 CPU 점수 측정에서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줄어들어 확실한 개선을 보였으니, 최고의 성능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럴 텐데 이 모드를 활성화하시는 편이 좋겠죠. 하지만 앞선 이 모든 실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이런 벤치마크 앱에선 최고 성능으로 동작하지만 앱의 종류에 따라 똑같은 속도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높은 칩 성능을 요구하는 고사양 게임에서 칩이 최대 성능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자, 이게 작년에 문제가 됐던 듀얼스 게임 최저가 소프트웨어의 작동 문제였습니다. 벤치마크 앱에서의 칩 작동 속도와 게임에서의 칩 작동 속도가 너무나 달라 논란을 빚었던 사건이죠. 당시 GOS는 앱 이름을 기준으로 동작했기 때문에 벤치마크 앱 이름을 게임 이름으로 바꾸면 이렇게까지 성능이 크게 하락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삼성 측 해명에 따르면 지나친 칩 부하에 따른 사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GOS 기능을 넣었고 이제는 해당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인데 정말일까요? 갤럭시 S23 울트라 플러스 각각의 앞서 사용한 벤치마크의 이름을 원신이란 게임 이름으로 바꿔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에 일반 벤치마크 앱 수치를 넣으면 이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원신 빅벤치의 시작점이 낮기는 한데 중간에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점수 차이가 100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논란 당시 GOS 유무에 따라 점수가 1000점 넘게 차이 났던 상황에 비하면 간극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럼 GOS를 아예 끄면 어떨까요? ADB 앱 컨트롤을 이용해 GOS를 완전히 비활성화한 뒤 다시 실행해봤습니다. 이것이 GOS ON 원신 빅벤치와 GOS OFF 원신 빅벤치의 결과값인데요, 이 역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GOS가 결과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게임과 관련된 상세 테스트 결과가 나와봐야 더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3 플러스와 울트라에 달린 칩 성능만을 조사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칩 성능만 봐서 진짜 삼성이 정말 1년 만에 가진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다만 이대로 만족하긴 아쉽죠. 휴대폰에 칩만 달린 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비롯해서 꽤나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달렸잖아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리뷰인 콘텐츠를 준비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진짜 노력했어요. 야.